여러분. 아, 다시. 야, 나 이거 오랜만에 오프닝부터 바뀐다. 오프닝이란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네, 들어가겠습니다. 큐. 사와디캅. 고품격,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스타 K가 드디어, 무려, 대망의 10회를 맞이했습니다. 아, 본 방송은 10회 특집으로 나름 꾸며졌고요. 아, 저희 방송이 10회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따뜻한 사랑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코쿤캅 말씀드리면서 10회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뒤가 바뀌었어. 왜? 코쿤캅 인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사와디캅 해야지. 코쿤캅이 감사합니다 아니야? 코쿤캅이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요. 사와디캅이 감사합니다. 어. 네? 사와디캅이 안녕하세요. 코쿤캅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좀만 그 마이크 가까이요. 네. 아니에요. 로라는 웃음으로 넘기지 마라. 아 그냥 저 오빠 귀여워서. 오 침 냄새. 네. 대시면 안 돼요. 아. 절대 코를 대시면 입만. 안 돼. 네, 입만 돼. 여기다 대고 호흡하면 안 돼. 지금 정말 이거는 얘는 한 진짜 한 여 수십 명과 키스를 한 이거기 때문에 신세례를 받은. 네. 아 드디어 제가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태국에서 돌아온 새까만 솔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스타 K 진행을 맡은 태국에서 돌아온 새까만 딴지일보 홀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로라예요. 안녕하세요. 박세롬이 엔지니어입니다. 네. 너는 왜 맨날 PD 했다 엔지니어 했다가 그냥 박세롬입니다 했다가 저는 엔지니어가 좋은데 딴 사람들이 PD로 부르니까 조금 그래요. 아, 뭐. 네. 헷갈리고 있구나. 정체성을. 너 문과잖아. 아니 근데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용어. PD면은 뭔가를 기획하고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엔지니어는 내 할 일만 하면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앞으로 더 이상 편집과 녹음 위에 아무 일도 맡기지 말라는 박세롬의 엔지니어의 무언의 압력. 이었고요. 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드디어 10회 특집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 방송 10회까지 올 수 있었던데 아주 그 기반을 다지신, 혁혁한 공을 세우신, 초능력 비대의 경험자이자, 벙커원 조지킹 국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지킹입니다. 미남이다. 게시판에서 되게 찾으시더라고요. 네. 아주 난리가 났어요. 로라를 위해서라도 제가 앞으로 항상 게스트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미남이에요. 로라의 톤이 한음 정도는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스튜디오에 미남이 앉아있으니까 흥나네요. 로다즈와 비슷한? 말 좀 해요. 태국에서도 아주 인기인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럼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더라고요. 태국이 네. 그 미남 미녀를 뭐야 판단하는 기준이 피부색이 하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아마 인기가 많았을지도. 말 좀 해요 진짜. 아, 눈이 아주 영롱하시고요. 솔직히 네. 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탔는데? 그 해가 많이 안 났어요. 정말. 아. 다행히도 저희가 도착하기 전주만 해도 낮 기온이 막 43도까지 올라오고 막 이랬었다고 하는데. 우와. 저희가 진짜? 있을 때는 오히려 구름이 계속 잔뜩 껴있어가지고 오히려 한국에 오니까 더 덥더라고요. 어제 낮에는 진짜 더웠어요. 아무튼 역사상 유례가 없는 딴지 그룹 역사상 유례 없는 해외 출장. 네. 네, 딴지 마켓 최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요. 아 그래서 오늘 방송은 왜 저기 그 예능 프로그램도 뭐 10회 뭐 50회 100회 특집하면 이렇게 해외에 한번 다녀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을 위해 다녀온 것 마냥. 네. 그래서 오늘은 태국 특집에 관한 전반적인 그리고 그에 따르는 다양한 그 입이 안 풀리셨어. 이게 다 아침 녹음의 패단이야. 어우. 네, 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오늘 태국 특집은 저희의 태국 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담을 토대로 창조경제위원회와 검증 및 그리고 호갱학 결혼 사연까지 모두 다 만들고 왔습니다. 네, 풀 패키지로. 네, 아 내리자마자 호갱이 됐기 때문에.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네,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딴지 라디오 게시판이나 팟빵 그리고 다른 SNS를 통한 방송 청취 후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데킬님이 데킬님께서 성녀 박세로미 PD의 마이크 음량만 이렇게 좀 낮은 것 같다. 이분 목소리만 잘 안 들린다. 근데 이 박세로미 PD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나긋나긋하고 조용조용한 그 우아한 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똑같이 녹음을 해도 굳이 이렇게 막 크게 말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크게 말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렇죠. 한두 톤 정도 작게 들리실 거예요. 네, 이미 네, 네. 이미 소리는 크게 돼 있고 만약에 그 박세롬이 엔지니어의 작은 목소리를 억지로 키우려고 마이크 볼륨을 너무 높이면 가끔 박세롬이가 이제 웃으면서 코를 풀 때 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천둥벼락에 치는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올릴 수가 없어요. 그 코를 먹을 때만 그 우리랑 네. 비슷한 톤으로 그렇죠. 뭐 급상승되는 거지.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잖아 일단 아니 나 이게 좀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지난 방송 업데이트 되자마자 첫 댓글이었나 왜 박세롬이 목소리가 안 들리냐고 방송의 의의가 그래 슈퍼스타는 박세롬이었다. 네. 요거 반영해서 네. 이제 이번 네. 방송부터는 네, 지난번부터 네. 반영 바로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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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다음에 일랩스 한님께서 로라님 웃음소리를 듣고 싶다. 빨리 업데이트다. 네, 한번 해드렸고요. 네. 현진공주님 섹시하다. 로라님 목소리 섹시하다. 어디에서 섹시함을 느끼셨는지. 천사 로라님 파이팅. 아니 근데 이분이 이거 네이버로 읽을 수가 없다. 닉네임을 우리 과이엄만의 김현진 작가인데 이제 그분의 이름을 따서 현진 공주님이라고 해놓고 로라님을 찬양을 하고 계시네. 닉네임 이분은 바꾸세요. 조만간 닉 하나를 덮하시겠네요. 섹시 로라. 로라 천사. 근데 천사 로라는 본인 아니신가 이분? 아니에요. 아니야. 네. 천사 로라. 저는 천사와 성녀와 함께 하고 있죠. 이런. 경건한 이력이 없는 여기 하늘이야. 네. 천국 방송. 하늘나라야. 장난 아니죠. 야, 좋다. 아 그런가 하면 안티 커플님께서는 털털함을 벗어나기 위한 에피소드를 적어주셨어요.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그 되게 공감했죠. 네. 저도 읽으면서 되게 공감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그쵸? 해보면 재밌을 것 우리 같아요. 우리 제모에 대해서도 네. 한번. 네. 네. 이 제모와 면도기를 엮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털을 깎는 데 쓰이는 한번 거니까. 한번 조사해보고 네. 너무 분량이 많지만 않으면 네. 한번 이렇게 털 특집으로 쫙 묶어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참에 그러면 조지킹 국장님께서 검증 코너에서 브라질리언 왁싱을 한번 하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량의 털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뭐 365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 좋아. 네, 그다음 아브라사스님께서는 네. 생활 밀접형 정보들 정말 같이 있어서 좋다. 그래서 뭐 아르케 소주도 좋다라고 소감. 네, 여기서 아르케 소주는 소주 브랜드가 아니고요. 아르케 더치 커피를 소주에 그렇죠. 한번 타드신 거죠? 저희가 방송에 말씀드린 대로. 아르케 소주라고 아예 이렇게 더치 소주라고 하셔도 될 텐데 아르케 소주. 네, 네 그리고 미라클 양 뒤늦게 접한 방송인데 너무 재미나다. 이것도 제 로라님, 예, 로라님 목소리 톤이 너무 좋다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아 그런가 하면 제가 이건 기분 나빠서 제가 읽어야겠어요. 이런 개세요님. 이런 개세요님이 아, 일단 8-1에 43분 57초에 아, 홀짝 기자의 브라 발음이 브랄로 나왔다면 정확히 다시 짚어주셨고요. 그래서 저 이거 다시 들어봤는데 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도 어떻게 이렇게 휙 들으면 아 이거 브랄로 들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닉네임은 홀짝이 아닌 로라나 박세롬이가 읽어달라고 하셨는데요. 아, 요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이런 계세요, 이런 계세요, 이런 계세요, 이런 계세요? 욕하겠다, 이제. 내가 다 읽었다. 아, 이런 계세요님은 제가 이 방송의 진행자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이 방송이 없어질 때까지 모조리 다 제가 말씀을, 닉네임을 부르겠다. 로라나 박세롬이가 부를 때 내가, 잠깐만! 떼벼서! 잠깐! 이런 계세요님. 앞으로 이런 개세훈님은 저의 윤어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제 목소리로만 본인의 닉네임을 들으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팟빵, 예, 네, 팟빵에도 요새 이제 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꿀곰님께서는요? 네, 빠른 업데이트를 요청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꿀곰님께서는 팟빵 유저라 아직 딴지라디오 게시판에 지금 분위기를 모르시는 그렇죠. 것 같은데 이 사단이 예, 빠른 걸, 업데이트를 딴지 라디오에 요청하면요 박세롬이가 얼마나 빡센데 얼마나 힘든데 그런 걸 요청할 수 있느냐 하지 말아라 네. 박세롬이 닥달하지 마라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뭐 피드백 너무 좋고요 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혼나기 때문에 네.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박하사탕님께서는요? 네, 이렇게 재밌는 방송이 346이라서 안타깝다.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네. 홍보를 본인께서 열심히 해주셨나봐요. 제가 오늘, 오늘 팟빵 순위를 확인해 봤죠, 제가. 네. 아, 지금 250위 정도 되죠? 네, 225위. 어. 전일보다 121계단 상승한, 어. 정말 어제 346이었어. 아, 진짜? 어, 121계단 상승했으니까. 근데 성장할 그게 많아서 되게 좋네요. 네네. 아, 100계단씩 올려. 어. 네, 저희는 성장하는 방송이고요. 네. 팟빵에 또 제이림님께서는요. 네, 네일아트 자격증으로 호갱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네, 저희가 네. 자격증을 다뤘기 때문에. 네. 아, 저희 지난 방송에 그 호갱학 자격, 이 자격증에 네. 관한 것에 그 저의 주변 분들한테도 피드백이 좀 좋았습니다. 아, 아 네. 이게 정말 생활 밀착형 정보가 아닌가 싶다. 뭐 자격증 딸 나이도 지났으면서 주변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네. 아, 이 네일아트도 네. 이것도. 아, 네, 그 어, 민간 자격증이라 그렇죠, 가지고 예, 등 털리는 자격, 그럼요. 대표적인 자격증 중에 또 네일 아트가 예. 또 유망 직종이기도 하고요. 네. 이미 좀 과포화된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거는 맞아요. 자격증을 딴 후에 취업을 해도 등이 털려요. 이거 네. 뭐 기술 전수라든지 도제 네. 시스템 같은 아. 느낌 그런 걸 강조하면서 어 너가 지금 여기서 일하나면 어, 어디서 돈벌이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이 제이림님께서 네. 남겨주신 것도 그런 거 아닌가요? 제로비 네. 같은 거. 아 맞아요. 강매하고 다, 네. 어, 새로 사라 그러고. 어, 환불하지 못하도록 이름표를 먹고 잡는다고. 참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 예전에 기사를 한번 봤는데 네, 맞습니다. 네. 가위. 아, 이런 가위, 거, 기가 그 장비 이런 거 장난 아닙니다. 가위 막, 가위 막. 그리고 몇 그, 합니다, 진짜. 자격증 따고 견습을 다 받거나, 그 견습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미용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자질구레한 일들과 함께 좀 이제 가르쳐 주고 끝나고 조금 가르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저임금도 보장이 안 되는. 어, 장난 아니에요. 막 일주일에 네, 하루도 쉬기 힘들고 막 이런 경우, 그래서 그렇게 6개월을 일했다 그랬나? 그랬는데, 결국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불만 제기를 하니까 바로 그냥 자른 거죠. 그렇죠. 자르고 응. 다시 뭔가를 청구했어요. 이게 교육비 같은 거를. 그래서 오히려 빚만 생기고 나온 사례를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었고요. 이런 것도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네. 탈탈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접한 후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요 일종의 아 갑자기 또 이런 개세우님이 생각나네요. 브랄 브랄 이게 난데 저에게 제 브랄 친구라고 할 수 있죠. 브라 친구가 아 이 친구가 지금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박사를 따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팟캐스트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네. 지가 들었거든요. 어머. 들었더군요. 찾아서 찾아서 듣더니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로라 목소리가 좋다고. 진짜 어제 연락했어. 그 카카오톡으로. 로라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 일본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다고 꼭 로라한테 전해달라고. 아, 감사합니다. 다국적 팬까지 지니신. 어.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 지금 그... 막 칭찬 뭐 이런 거 지금 다 써서 주셨는데 네. 제가 그냥 자체 생략해서 읽었거든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못 읽겠어. 저기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당분간만 로라의 목소리에 대한 칭찬을 좀 자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좀 자제해 주세요. 네, 로라가 지금 구름을 뚫고 나가서 지금 대기권으로 대기권을 뚫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주 유영을 네. 할 것 같아요 지금. 네. 로라님 생각해보니까 어제 술 한잔 하셨나요? 제가 드디어 술을 먹지 않고 방송에 괜찮아 어제 내가 먹었어. 아, 저는 과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술 안 네. 먹고 녹음하는 거를. 아 그런가 하면 아 하도 로라 박세로미의 칭찬이 이 판을 치는 이 마당에 제가 진짜 그 왜 초등학교 때 무시당하고 놀림받는 애가 이렇게 중독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주머니에서 막 꼬깃꼬깃한 뭔가를 딱 꺼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런 듯한 느낌으로 아 제가 트위터에 아 트위터도 올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아 이건 심지어 한 달 전 거예요. 2015년 3월 22일에 두리선님이 트위터리언 두리선님이 남기신 트윗을 제가 발굴했습니다. 채취. 제가 발굴했어요. 이거를 내가 제 입으로 하는 것도 참 이게 옹석스럽지만 내가 진짜 눈물이 난다. 팟캐스트 슈퍼스타K 추천. 진짜 기대 안 했다. 이 정도로 재미있을 줄은 몰랐음. 마치 예전에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듣는 듯한 재미.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고. 남자 진행자가 분명 딴지일보 기자인데 개그맨이 진행하는 듯하게 입담이 좋은 거. 아~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어제 이 트윗을 발견하고요. 제가 딴지일보 계정 트윗으로 리트윗을 했어요. 아 너무 네 그리고 제가 멘션을 보냈죠. 분명 딴지일보 기자인데 개그맨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근데 다음 주부터 구글링을 막 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찾고야 말리나. 저에 대한 후기는 제가 지구 끝까지라도 상품을 발굴하는 듯한 노력으로 제가 뭐랄까요? 저인망 어선식의 채취를 한번 할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지속적으로 로라와 박세로미에 대한 후기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저는 찾아내니까요. 네. 네. 여기까지 오프닝을 빙자한 자기자랑 시간이었고요. 그렇죠. 예. 조지킹 국장님 목소리가 좋다는 말은 제가 그래도 종종 계속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네네. 뭐 그러니까 다 목소리가 좋으세요. 방금 한번 성음을 한번 들려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얼굴이랑 같이 봐야 돼. 10회 특집답게 특집스러운 오프닝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바로 다음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태국 특집 창조경제위원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네, 오프닝을 끝나고 잠시 동안 시간이 저게 비었었는데, 조지킹 국장님께서 출력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브라질리언 왁싱을 수락하셨어요. 시켜달라. 예, 시켜만 주면 나노다니까지 설명해주겠다. 네, 사진 공개. 네. 역시 욕망의 방송 슈퍼히스타 K이고요. 이번 주 창조경제위원회 이슈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이 4월 30일이기 때문에 네. 어제 재보선이 있긴 했으나 저희가 방송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다룰 이슈는 저희 레이디 가카의 남미 순방입니다. 네, 남미를 다녀오셨어요. 남미가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비행기 타고 가기 더럽게 먼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는 걸로 가장 비싼 노선이 네. 남미일걸요? 네. 그 조지킹 국장님이 해외여행 경력이 다수 있으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남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직항이 불가능하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네, 비행기 기름이. 아.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을 만큼의 기름을 못 채운대요. 네. 비행기에. 기름을 못 채운대요. 그 정도로. 보통 이제 캐나다를 찍고 네네네네. 많이들 가시죠. 네. 각각께서 정말 그 먼 곳을 9박 12일이었나요? 하여튼 일정이 엄청 빡빡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와병 중에 계십니다. 아유 고생하셨어. 네, 지금, 인두염과 위경련이 있으셨다는 또 이제 청와대 발표가 인두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감기죠. 모든 한자가 섞어 들어가면 고급스럽다. 고급스럽고 진지해지고 위중해집니다. 아 그렇지. 네네. 느낌적인 느낌. 네네. 인두염. 네. 지금 쾌차 정말 바랍니다. 진짜 마음 없다. 아니야. 나는 각하의 정말 능력을 이번에 본 게 선거의 여왕이시지 않습니까? 저희 각하께서 그렇죠. 침대 누워서도 선거를 승리로 이끄셨어요. 이제 재보선쯤은 그렇죠. 누워서도 휩쓸어 버리시는 영험한 각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이슈 각하께서 굉장히 장거리 비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본의 아니게 저와 조지킹 국장님도 비행을 했죠. 아, 그럼요. 5시간 반. 방콕까지 5시간 반을 저희가 이번에 저가항공사의 비행기를 이용했어요. 근데 조지킹 국장님은 또 이제 저가항공사 비행기로 장거리를 이동하신 게 처음이라고 하시고 저는 이제 예전에 한 3, 4년 전쯤에 진에어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그 봉사활동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랑도 또 사뭇 다른 경험을 한 바람에 이건 반드시 창조경제위원회에서 다뤄야겠다. 조지킹 국장님, 네. 비행기를 정말 수십 차례 타셨는데 네. 이번에 비행기에서 처음으로 무언가 경험을 하셨다고요? 저는 비행기 타고 이번에 처음으로 네. 상공 1만 피트에서 현금 박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현찰 박치기. 현찰 박치기. 뭐죠? 네. 이번에 탔던 항공사가 에어아시아인데요. 네, 에어아시아 X죠. X죠. 예. 여기서 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물, 네, 밥, 네, 땅콩, 네, 목베개, 네, 다 구매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어아시아 X가 에어아시아 항공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몰랐어요. 그냥 정보 부족으로. 그 에어아시아 비행기 써 있는 말이 뭡니까? Everyone can fly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이 에어아시아가 또 이제 강조와 프로모션하는 게 가장 싼 항공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합리성을 택한 거죠. 기내식 비용 운임에서 빼겠다. 물 빼겠다. 다 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하지 않고 정말 단순히 너는 마치 그 기차 타고 가듯이 요 운임만 싸게 갈 거면 이걸 선택해라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컨셉의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밥이 나올 줄 알았던 거죠. 아, 그래서 어떻게 해? 여기서 딱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제 곧 기내식 서비스를 시작할 테니까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왔어요. 근데 기내식 카트가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그 비행기 탑승자 명단을 체크하고 막 이렇게 막 주더라고요 밥을. 그래서 저희 쪽에 왔을 때 비행기 티켓을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그냥 두 개를 보여줬어요. 돌아온 대답이 기내식 예약 명단에 없다고. 밥을 안 줘 그럼? 아, 그 뭐 사 거기서? 아,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죠, 국장님? 네, 저희도 너무 좀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 먹었습니다. 아, 현금 막 지금? 예. 네네. 그래서 아, 현금만 그, 받아요 또? 카드가 카드도 될 거예요. 아마. 되나? 모르겠어요. 보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그 기내 네. 연세점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되긴 할 건데. 그래서 이건 사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어아시아의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면 운임이 진짜 쌌거든요. 근데 국장님께서 한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평생 비행기에서 현찰박치기를 한 건 처음이다. 저희가 도시락 하나와 그 아직도 기억나요? 네. 카이스버그 미니캔. 아, 맥주를 사 먹고. 몇 밀인가요, 미니캔은? 350밀. 네. 350도 안 되죠. 요만한 거였는데. 한 200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270바트를 주고 사 먹었죠. 아, 그것도 뭐야? 원은 안 받아요? 아, 저희가 또 바트화를 이제 아, 이미 환전을 해 놓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냥 그걸로 지불했는데 아직 정확히 기억납니다. 저희가 먹은 메뉴가 180바트였고요. 맥주가 90바트. 그거 뭐 환산화 뭐야? 환율 적용하면 우리나라로 뭐 저희가 아 이것도 호갱된 일인데 사실 네. 저희가 살 때 바트 11바트 잠깐만요. 38원. 예, 38원이었어요. 1바트당. 1바트에 38원. 1바트에 38원에 샀기 때문에 90바트면 한 40원 잡으면 한 3,600원? 정도 맥주 한 캔에. 그러니까 좀 비싸네. 근데 태국이 원래 맥주는 비싸요. 먹거리는 싼데. 예. 근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사 먹었고 이거를 겪으면서 국장님과 장황한 토론을 했죠. 이거 약간 다국적 새마을호 느낌이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에어아시아가 아주 거품을 뺀 운임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희가 이제 이 창조경제위원회 코너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저가 항공사와 저가가 아닌 항공사가 방콕에 그렇죠. 갈 때 운임이 네.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건데 하여튼 에어아시아의 경우는 그래서 기내식으로 파는 게 뭐 코코넛 푸딩 디저트는 한 2,500원 하고 이제 인천 방콕 라인에서 도시락 세트는 뭐 한 13,000원까지 있고 보통 그리고 치킨 사태 랩 3,470원. 아 그리고 에어아시아는 그래서 수화물도 별도로 운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0km 이하까지는 35,900원. 뭐 그 이상 그러니까 배낭 여행족들 있죠. 네. 저렴하게 이제 동남아 나는 진짜 오고 가는데 비용은 싹 줄이고 가서 난 내 모든 돈을 태국에 쏟아 붓고 오겠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배낭에만 딱 메고 수화물 없이 그쵸. 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싸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가격이면. 근데 제가 또 몰랐지 않습니까? 수화물 그놈의 캐리어 때문에 정말 진짜 빡빡하게 채워갔나요? 아니 그냥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근데 캐리어를 못 싣잖아요. 좀 사이즈가 좀 있는 거여가지고 네. 그 비행기에 못 싣는 사이즈인데 기내용이 아닌 사이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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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리만 또 이게 미리 했으면은 35,900원 할 수 있었는데 네. 더블이 되더군요. 아 당일에 접수를 하면 그날 저기 티켓팅하면서 했더니. 예상이 없는 무게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한 7만 원 냈어요. 그래서 올 때 거는 미리 하는 걸로 해가지고 7만 원? 예, 왕복 한 10만 원 냈죠. 그 20만 원이니까 내가 거기서 안 알아봐서 쏟아부은 돈을 다 합치면 나는 저가 항공사를 안 타도 되는 거였어. 그렇죠. 진짜 이 창조경제위원회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모르고 타면 저가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가 하면 기내 편의용품 같은 것도 다 이제 판매가 되고요.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도 맥주, 양주, 스낵, 맛밤, 뭐 라면 뭐 이런 거 다 판매가 되고 여행용품 같은 거 다 판매로 진행되고 있고요. 제주항공도 사전 기내식 주문이 들어가면 뭐 얼마 이렇게 돼 있고 에어카페라고 해가지고 제주항공도 먹거리나 이런 네. 것들이 다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저가항공사가 이제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이런 정책이죠. 정책과 기준을 갖고 있는 거고. 네.
여기서 하나 또 잠깐 설명드릴 게 뭐냐면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비행기 앞쪽에 탔는데 네. 건너편이 프리미엄 좌석이었잖아요. 네. 좀 넓은 거. 네네. 되게 편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낑겨서 5시간 반 동안 이렇게 목도 아프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는 좀 누워서 갈 수 있게 되고 담요도 나오고 자리가 널찍널찍했는데 그래서 저거는 뭔가 얼마를 더 주면 탈 수 있나 이랬는데 저희가 다녀와서 알아보니까 5만 9천 원만 더 내면 굉장히 편한 좌석에도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1등석 비즈니스석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석과 프리미엄석만 있는 거예요. 에어아시아 그 인천 방콕 라인에 있는 에어아시아 X는 그래서 5만 9천 원만 더 내면 누워서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이 정도는 쓸만하네요. 어? 네. 내가 씨발 캐리어만 안 갖고 왔으면 국장님하고 나하고 갈 때는 둘 다 누워서 갈 수 있었어. 그러네. 그 돈 10만 원이었으면 그놈의 캐리어. 네. 그놈의 캐리어 때문에. 그러니까 5만 9천원이면 좀 더 지불할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반 그냥 고가 항공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가가 아닌 항공사들이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도 올리는데 거의 배가 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정도 추가하고 네. 편히 갈 수 있다면 이건 그리고 충분히 네, 합리적이네요. 제가 목격한 바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에어아시아 저가 항공사 에어아시아 X 기종의 프리미엄석이 일반 항공사의 네. 이코노미보다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이코노미가 아니죠. 거의 비즈니스석에 거의가 비즈니스석에 가까운 거 훨씬 네.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코노미랑 비교했냐면 이거 5만 9천 원을 더해도 이코노미보다 쌀 거니까. 일반 항공. 네, 일반 항공 이코노미보다 쌀 거니까. 그러니까 5시간 반은 좀 애매한 거리긴 해도 굉장히 장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장시간이죠. 이 정도면 편하게 갈 만하다. 5만 9천 원 더 내고. 아니 막말로 뭐야 서울 부산 KTX 일반에서 특실로 점프하는데도 한 2만 얼마 더 들어가는데 맞아요. 이 5만 9천 원 더 들어가는 거면 해볼 만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주항공도 누워가는 좌석 패키지가 있어요. 네, 이 이름이 재밌어요. 꿈꾸좌. 아, 여기 써 있어요. 누워가는 좌석 패키지. 꿈꾸좌. 잠 들려다 깨겠다. 한 시간이면 네. 가는데. 요게 그래서 이건 출발일 공항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 괌, 사이판, 방콕, 마닐라 세부 노선이 그냥 10만 원 정도 더 지불을 하면 아 네. 제주항공을 타고 해외로 나갈 때 네 그렇죠. 아 근데 좀 궁금한 게 기내에서 음식을 따로 미리 네. 예약을 해서 구매를 해놓던지 아니면 네. 현금 박치기를 해서 네. 사 먹어야 된다는 얘긴데 네. 그러면 집에서 싸가도 되는 건지 그게 또 반입이 안 되지 않나요? 아, 또 음식물 반입이 안 돼요? 항공사마다 약간 정책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런 저가 항공들은 음식물이 반입 금지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팔아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또 물은 면세점에서 산 다음에 살고 되긴 한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물 한 모금 못 먹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지는 몰랐어요. 엄청 재밌는 광경이 펼쳐질 것 같은 거예요. 네. 뭐 아주머니들 막 했다고 하면 막 보온병에서 뜨거운 물 꺼내가지고 사발면 막 물 아 이런 일은 있었어요.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그 갈 때 있었던 게 네. 요새는 저가 항공사뿐만 아니라 일반 항공사도 마찬가지긴 한데 요새는 같은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이라더라도 네. 가격이 좀 차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맨 앞자리 같은 건 돈을 좀 더 줘야 되고 뭐 이제 비상구 근처는 더 비싸고 이런 게 있는데 그 패키지 관광을 오신 저기 중년 이상의 그 어머님들이 네네. 한 명만 좌석이 동떨어져 있었나 봐요. 저희 근처에 뭉탱이가 계시고 한 명만 동떨어져 있어서 뭉탱이라고 좀 그럴까요? 한 군집이 한 무리에 어머님들이 계셨고 뭉탱이는 실이나 이런 거 한 분이 요새 막말 논란이 뜨겁기 때문에 네, 얼른 빨리 따라주세요. 그 한 분이 떨어져 있었길래 이제 승무원한테 어머님 중에 한 분께서 지금 일행이 저렇게 동떨어져 있는데 막 바꿔줄 수 없느냐 이거 여행사로 온 건데 이럴지 몰랐다 막 그랬더니 딱 거기서 승무원께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손님 이 자리가 더 비싼 자리라고 그러니까 돈을 더 내셔야 하는 자리지만 알아는 보겠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자리가 좀 세세하게 차등이 있구나 좌석이 그런 게 정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5만 9천 원씩이나 내서 좋은 자리에 앉고 싶지 않다 하면은 한 만 몇천 원이나 2만 원 더 내고 그냥 맨 앞자리에 앉으시든가 그럼 다리라도 편하니까 이런 거는 좀 미리 해보실만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금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잘 알아보셔야 돼요. 네. 냄새가 나네요 벌써부터. 네.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예약 변경 날짜나 시간 변경은 48시간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구간당 승객당 운임 차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수수료를 적용하고요. 이름이나 목적지는 못 바꿉니다. 일단 예약을 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타거나 네.
다른 곳으로 못 갑니다. 그리고 요금이 부가 서비스 환불 불가는 제가 볼 때 부가 서비스 환불은 아마 기내식 예약 같은 거지 않을까요? 네, 이런 거는 환불이 불가한 것 같고 화물도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죠. 체크인 마감 시간 놓치면 탑승하지 못한 경우를 노쇼라 그러는데요. 네, 이 노쇼의 경우에는 환불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비행기를 놓치면 환불이 안 됩니다. 에어아시아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규정이 다 다른데 이것만 갖고 뭐 이렇게 욕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싼 거일 수도 있거든. 그렇죠. 예. 어마무지하게 싸니까. 제주항공 특가 운임, 그러니까 에어아시아든 제주항공 이거 특가나 최저가의 경우예요. 제주항공도 특가 운임의 경우는 그 예약 변경을 하면 수수료 4만 원이 붙어요. 운임 차액은 또 따로 내야 되고 취소 수수료는 편도 구간당 5만 원. 그러니까 왕복을 다 취소하면 10만 원이거죠. 그 수수료를 떼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쇼 아까 말씀드렸던 예약 취소 없이 그냥 못한 거 비행기 놓쳐서 그럼 수수료 10만 원을 떼고 그래도 돌려준답니다. 그래 돌려주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만 원을 떼고 돌려주는 게 어디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나마 방콕이나 이런 거만 좀 돌려받는 돈이 있을 건데 제주도 이런 데면 10만 원 떼면 뭐 네, 모르겠어요 이건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진에어 같은 경우는 예약 변경할 때 가는 편으로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변경이 안 되고 오는 편만 변경이 가능하고 이것도 동일한 요금 유형 내 좌석이 있는 경우에만 된대요. 그리고 수수료가 3만 원. 운임 차익은 당연히 또 따로 내야 되는 거고 환불은 가능하지만 요약금이 있습니다. 출발 전에는 4만 원. 그리고 출발 후에 못 탔을 때 노쇼의 경우는 5만 원. 이렇게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비저가 항공이죠. 네. 대한항공의 경우는 예약 변경은 출발편 변경 불과 똑같고요. 귀국편은 변경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수수료 6만 원, 운임시 발생 차익이 있고 그리고 비행기 놓치면은 위약금 10만 원에 사용 구간에 운임 공제하고 뭐 이제 돌려준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여기는 수수료 4만 원이면 그래도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변경일 당일 유효 운임으로 재계산해서 그리고 귀국편 날짜 편명 변경 가능해요. 그러니까 출발 귀국 다 변경돼요. 아시아나 항공은 수수료 4만 원 있는 거고 그리고 환불은 수수료가 3만 원이 붙고요. 비행기를 놓친 노쇼의 경우는 사용 구간 편도 운임 공제 후 3만 원 징수면 편도 운임 공제면 그러니까 반틈 떼고 반띵 하고 3만 원 떼고 준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안 놓치는 게 짱이에요. 두세 시간은 빨리 가야 돼요. 네. 진짜 다 디테일하네요. 네네네. 이거는 사실 이런 거 줄줄 읽었는데 뭐 이제 박세롬 PD가 성수죠 성수 성스러운 손으로. 얼마나 그 편집으로 걸러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줄줄 읽어드려서 비행기마다 이용약관을 정말 자세히 읽어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제 지인의 경우는요, 그 프랑스를 가는 국적기를 이제 부모님 두 분 거를 예약을 했는데 한 50만 원 정도 왕복 한 분당. 근데 갑자기 이제 일정을 변경하게 됐어요. 변경을 했어요. 수수료로 50만 원을 냈어요. 언제 기간이 얼마나 네? 남아있는데 그렇게 두 달 이상 남았었죠.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예매 예약을 할 때 입금하기 전에 이용 약관을 자세히 다 못 본 거예요. 아 변경하면 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던 거예요? 이미? 네네 예약 취소 그 뭐 스케줄 변경할 때 뭐 이렇게 50만 원 몇 프로를 떼겠다 뭐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액수가 크다 보니까 몇 프로만 돼도 50만 원이 네 그게 프로 거구나. 퍼센테이지로 나왔는지 뭐 딱 50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거는 항공사 규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 그 카드 글씨랑 비슷하네요. 네. 조그맣고 조그맣고 안 보이는 거랑 열심히 가로, 보셔야 돼요. 네, 가로 단 모든 계약서 및 이용 약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작은 글씨와 괄호 안에 있습니다. 진짜로 큰 글씨 서명 날인 네. 보지 마 이름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네. 작은 글씨 안에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면 우리가 여행 계획을 짤 때 좀 싸게 끊으려고 좀 미리 예약을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두 달, 석 달 전에. 네. 네. 특히 해외 항공사의 경우에는 네. 한 1년 전 막 이럴 그렇죠. 때 진가로 확 내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풍진 세상에 하루 앞날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렇죠.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야, 휴가 다음 달에 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무슨 맹장염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인두염에 걸릴 수도 있고 위경련에 걸릴 수도 있는데 네. 재보선에 질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특히나 멀리 가는 경우에 그렇죠 가까운 데는 뭐 그냥 이렇게 뭐 아예 돈 나전에 해도 되는데 멀리 가는 경우에는 정말 이용 약관 잘 읽어보시고 네. 일단 100단이 넘어가면 퍼센트로 들어가면 뭐 금방 몇십만 원 네. 나와버리니까 싼 게 비지떡이지만 비지떡을 먹고 좆될 수 있어요. 네.
체할 수 있다. 많이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조지 킹 국장님은 저기 비행기 뭐 싸게 예매하는 자기만의 뭐 비법이라든가 전혀 없어요? 아, 전에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아, 프로모션. 네. 네.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알았는데 까먹었어. 넘어가자, 진짜. 조지 킹 국장님, 그리고 저기 형수님이. 네. 승무원이라면서요. 네, 저의 형수님이. 아. 네. 국내 항공사에. 난 지금 형수님이라 그래서 형의 여자친구. 나는 국장님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 국장님의 형수님이. 네네. 그래가지고 그 직원과 비슷한 게 있다고. 직계 가족 내에서만. 네네.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해서. 어마어마하게. 아, 근데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직계가 예, 아니니까. 도련님은 네.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들었는데, 그 항공사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직계 좀비속만 돼서 형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부모 맞아요. 아니면 자식만. 아, 어마무지하게 쌉니다. 그냥 효도관광만 보내주라는 건데. 네. 근데 프로모션 이거는 진짜로 찾아보면 좋은 게 많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뭐 업체 홍보는 아니고 하나투어 제일 유명한 업체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거의 뭐 1년에 한 3번 정도 특가로 비행기표를 푸는데 진짜 싸요. 그래서 저는 한 2년 전에 그걸로 홍콩을 16만 원에 끊었어요. 우와. 네, 하나투어 특가가 특가 중에서 제일 저렴하게 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나 겨울 이럴 때 하나투어 이벤트 한번 잘 보세요. 보통 몇 개월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예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때 제가 예매한 게 한 2월이었는데 네. 5월, 6월 이 정도의 표였어요. 네. 너 뭐 하나투어의 친인적이라도 종사하고 그건 아니고요. 아, 또 우리 성녀 바라기들 네. 우르르 하나투어로. 아닙니다. 나는 모두 투어를 이용하겠다. 이 특가 비행기 정말 싸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 주변에도 뭐 오키나와를 얼마에 갔다 왔다 뭐 제주도 얼마에 갔다 왔다 하는데 그런 거 우리 가급적이면 얘기하지 맙시다. 좀 속상하긴 해요. 네, 이게 핸드폰하고 비슷한 것 같아. 야, 너 얼마 주고 샀어? 아, 나 얼마 주고 샀는데, 마이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요. 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특가, 항공편, 뭐, 저가 이런 거는 규약이 되게 많아요. 제약이 많을 수 있어요. 정말 가격을 포기한 대신에 그런 걸 많이 걸어놨을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특히 멀리 가시는 경우에. 큰일 날 수 있어요. 우리 각하처럼 남미 같은 먼 곳에 가시는데 어차피 이제 개인 항공편이시니까 뭐 걱정 없으시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경제위원회에서 6월 5일에서 6월 10일 사이에 우리가 인천과 방콕을 비행을 할 때 네. 메이저 항공사, 메이저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와 비저가 항공사의 차이를 에어아시아와 대한항공으로만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아, 물론 이 방송 녹음한 시점 이후에 이 기간 내에 항공편이 더 싸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거는 저기 한번 알아주셔야 되고요. 요거 조사할 당시입니다. 에어아시아는 항공권이 출국할 때 야, 운임이 6만 9천 원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공항세미 비용이 2만 9,800 원 정도고 귀국 운임은 그래도 좀 비싸. 14만 4천 원. 공항세미 비용 2만 1,861 원 해가지고 왕복 26만 5,266원. 진짜 짱이네요. 진짜 짱이지 않습니까? 진짜. 뭐야. 진짜 편도 13만원이, 예. 네. 진짜 부산에서 서울이에요. 네. 26만 5천원에, 방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라기보다, 위탁서 하면 20km를 미리 이제 신청을 끊어놓으면 네. 왕복 한 7만원 더 내야 됩니다. 만 33만 5천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거기 이제 기내식을 왕복해서, 진짜 퉁쳐서 한 만원씩 사먹는다 하면 2만원 더 하면, 그냥 35만원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이런 거 다 한다고 쳤을 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이런 거 기내식 먹고, 뭐, 컴포트 키트 사고, 뭐, 이렇게 했을 때, 37만 8,936원입니다. 그래도 37만 8,000원 대요. 괜찮네요. 예, 네. 싼 거네. 대한항공입니다. 항공권 운임, 왕복 운임 48만원입니다. 유류할증료 2만 1,600원 붙고요. 세금 수수료 5만 1,200원 붙어서, 여튼 오고 가는 모든 그 항공세미 이런 거 다 합쳐서 55만 2,800원입니다. 그리고 위탁수화물은 23km까지 무료예요. 그리고 기내에서는 기내식 공짜로 나오고요. 담요 안 돼? 이러면 담요 안 돼 이러는 거구나. 담요와 안 돼. 그리고 담요 안 돼. 담요 가져오지 마. 기내식과 담요 안 돼. 칫솔 세트 슬리퍼까지 무료 제공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55만 2,800원. 그러니까 37만 8천원대와 55만 2천원대죠. 18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18만 원 정도의 차이인데 여기서 에어아시아 같은 게 아까 그 5만 9천 원 왕복 10만 1,800 원을 붙이면 이제 프리미엄 좌석으로 한 9만 원에 다녀올 수 있다. 비즈니스급으로 다녀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 타느니 에어아시아 그 비즈니스급으로 올려서 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걸 다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런 거네. 풀 패키지로 하나로 묶어서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가방만 들고 오면 타게 해드리겠다 네. 해서 네. 그 서비스 비용이 대한항공에는 추가가 돼 있는 거고 뭐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필요한 옵션만 추가하는 대신 네 바로 그 점이죠. 그렇죠. 그 번거 너에게 귀찮음을 좀 주는 대신 네. 싸게 해주겠다. 바로 그런 거죠. 네. 이렇게 딱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 듣기에는 에어아시아가 짱짱맨인 것 같잖아요. 네. 뭐 기내식 다 먹고 뭐 이렇게 뭐 사고 비즈니스급으로 올렸는데도 50이 안 되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뒷 얘기를 들어보시면 약간 네.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떤가요? 모든 건 빛과 그림자가 있다. 왜냐하면 환불 지연 불만 사례가 에어아시아에서 좀 많이 난다는 보도가 정말 많아요. 네, 2014년 말에서 올해 한 2, 3월까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014년 한 해 동안 환불 지연 민원이 36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19건이 6개월 이상 환불이 지연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되게 늦게 돌려주는 거지. 이 환불은 그냥 뭐 정상적인 경로로. 네네네네. 네. 그리고 민원 접수가 현지어 안내로 안내되던 중에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렵게 연결이 돼도 영어로 대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담이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되게 잘해서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국내에 별도의 고객센터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2015년 2월 5일자 KBS 뉴스 보도를 보면 지난해 에어아시아의 소비자 피해가 146건이 접수가 됐는데 1년 전보다 240%가 증가했대요. 이게 이용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런 그렇겠죠. 것 같은데 에이. 항공권 환불 지연이 이제 한 64%고요. 이 중에 이제 서비스 불만족도 이제 한 33건 있고 소화물 파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항공권 환불이나 지연에 대한 사례가 더 훨씬 많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에어아시아와 예를 들어서 아까 비교했던 대한항공과 딱 이렇게 1대1 비교를 했을 때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 문제가 닥쳤을 때 처리하기가 환불이 필요할 때 어려워지는 그렇죠. 거구나. 예, 그런 거에 나의 정말 편안함 이런 거를 다 강조했을 때 대한항공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까 그 로라가 말한 대로 난 정말 미친 듯이 기름 뺀 모르겠고 그냥 난 존나 싸게 가고 싶다. 네, 아니면 뭐.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옵션으로 취해서 그것만 딱 기본 운임에 따닥따닥 붙여서 가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에어아시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네네. 모든 게 다 빛과 그림자가 있고요. 저는 에어아시아 X 이번에 타고 왔는데, 나름 쾌적하게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조지킴 국장님이 정말 강력하게 네. 인정하신 건데, 저희 조지킴 국장님은 저 기내 서비스에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에. 빨간 옷 입은 언니들의? 네. 언니들을 보고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언니들 훌륭했구나. 머리 이렇게. 그 모든 불편함 있잖아요. 네, 어떤 좌석이 불편하거나 네, 음식이 네, 돈 내고 사먹어야 되거나. 네. 그 모든 것들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이제 훌륭한 언니들이 대체 뭘 입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냥 아닌데 너무 뽑았어요 승무원들을 진짜 그 이런 위험 발언 하셔도 되는 건가? 아 이거 빼자 저희가 탄 그 에어아시아 X 갈 때 올 때 다 그 승무원분들께서 굉장히 아름다우셨어요 진짜 아 근데 진짜로 왜 조진기 국장님 얼굴에 꽃이 피었어요 그분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항공사마다 선호하는 상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 친구가 에어아시아에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이제 그 친구의 일하는 동료들 모습 이런 거 올라온 거 보면은 다 약간 섹시한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 진짜. 많아요 타이의 미소 기대하지 마세요 네, 섹시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네. 우리나라는 약간 단아하고 네, 며느리상들이죠, 다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코노미를 타고 갔지만 비즈니스 이상을 타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눈을 뜨면, 네. 눈을 감으면 다시 힘들어지지만. 일단 항공사 불만 사례가 이렇게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창조경제연예 이번에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 실명을 본의 아니게 에어아시아, 뭐 진에어, 제주항공, 네.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다 언급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뭐 이제 서비스나 이런 거를 저희가 비교한 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가격과 그렇죠. 주정 요 정도까지만 한 거니까 혹시나 기분이 상하셨을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께는 양해의 말씀 한번 다시 구하고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저희는 정말 아, 그럼요. 요고 가격과 저희 방송의 컨셉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 다 비교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네. 국장님과 저는 어쨌든 에어아시아 X편을 굉장히 편하게 타고 왔습니다 네. 심지어 국장님은 시각이 편하게 다녀요 와 국장님 진짜 너무 잘 자 한 5시간 반 비행하면 4시간 반 주무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분 진짜 딱 밥 먹을 때만 깨있었던 거네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심지어 돌아올 때는 그쪽에서 새벽 1시 50분에 출발하는 거였는데 눈 감고 뜨니까 도착하셨어요 국장님께서는 체질이시네 네네 비행 체질이신가 봐요
아, 한 코너가 막을 내릴 때마다 저희는 PPL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 저희가 이번에 태국을 제가 처음 간 거였어요. 네, 태국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태국은 정말 해산물이 기가 막힙니다. 해산물. 아, 오징어, 아, 오징어. 그리고 뭐 여기 특히나 저기 새우. 새우가 유명하죠. 크, 맛있어요. 볶음밥에 들어가도 맛있고 똠양꿍에 들어가도 맛있고. 그 해산물, 맛있는 태국의 해산물을 생각하자니 이 업체가 떠오르지 아니할 수 없더군요. 아, 느낌 빵 네, 오네요. 네, 네. 딴지마켓에는 한산도 수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산도 수산에서는 통영 및 그 이제 경남 해안에서 잡히는 아주 신선한 바다 장어 기가 막힙니다. 바다 장어 진짜 맛있어요.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패류 및 뭐 문어. 요거 뭐 해산 멍게 등등. 네, 마켓 오시면. 네, 아 기가 막힌 한산도 수산에 정말 저렴하고 물 좋은 이 곳 한산도 수산 대표님의 철학이 있습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지 않는다.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사면 된다. 이미 너무 저렴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는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대신 이거 되게 재밌으신 분이거든요. 철학이 분명하신 분. 많이 드시고 싶으면 많이 주문하시면 됩니다. 대신 퀄리티는 보장한다. 이런 거죠. 철학이 확실하시네요. 네, 제가 이 AS 전화라는 걸 통영 현지에 취재를 가서 들었는데 그 AS 막 이런 거예요. 굴이 1kg 시켰는데 왜 800g밖에 안 되냐고. 그러면 이제 그럴 리가 없다. 왜냐면 한 1.2kg 넣어주신대요. 그런 거 이제 다 감안해서. 굴이 가다가 다이어트를 하겠냐며. 귀여우시다. 아주 재밌으신 분들이에요. 하여튼 신선한 바다의 해산물 한국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한산도 수산 기억해 주시고요. 한산도 수산 광고 듣고 다음 코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가장 싱싱한 해산물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한산도 수산이 딴지마켓에 입점했습니다. 통영 돌문어, 자연산 생굴, 아리 꽉 찬 가리비에서 제철 화로회까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시내에는 아직 자연산 바다 장어가 남아있습니다. 살아서 팔딱거리는 장어만을 엄선해 손질 배송하는 1등급 바다 장어. 딴지 총수 김어준도 반한 바로 그 자연산 장어.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검증과 호갱 학회로는 10-2회에 계속됩니다.